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문제와 같은 이익이 결부되었을 때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입니다. 언제나 사람 좋고 싱글벙글하던 사람이 돌변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특히나 감정에 휘둘려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 기분을 남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큼 몹쓸 행동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닌데 기분대로 감정도 드러내지 못하냐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건 감정의 노예로 사는 인생일 뿐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감정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는 하더라도 기분이 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상심을 유지하지 못하는 괴팍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돼서 한결같이 평안한 인생을 사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비결 첫 번째, 화가 난 원인과 대상을 분명히 해라.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고 자존심이 너무 상해 속상하거나 스트레스가 치솟을 때 그 감정에 압도되어서 누구 하나 오늘 걸리기만 해라. 내가 아주 작살 내주겠다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진 정말로 사나운 사람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발을 밟거나 어깨를 밀칩니다. 혹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람이 모는 차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지나가다 그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재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과를 했음에도 이유도 모른 채 상대방으로부터 쌍욕을 듣게 되고 자신도 이에 질세라 싸움에 뛰어듭니다. 욕먹고는 못 참죠. 화가 나고 기분이 망쳤을 때는 그 원인과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 분명히 짚어주는 것이고 정말이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쌍욕이라도 해야겠다면 그 당사자를 찾아가 해야 하는 겁니다. 멱살잡이도 그 사람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비열하게도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괜한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올라온 그림이 그걸 잘 나타내 줍니다. 상사에게 야단 맞고 화풀이를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하고 아내는 아이에게 화풀이를 하고 아이는 애완동물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통제하지 못한 분노는 약한 사람을 향해 옮겨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화풀이는 그저 다혈질이어서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비열해서 그렇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길 두 번째, 자기에게 물어봐라. 뚜렷한 이유 없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짜증이 나거나 괜히 심술 굳어진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가 옮겨가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요즘 잠을 제대로 푹 자고 있나? 요즘 운동을 규칙적으로 잘 하고 있나? 이 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음식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호르몬의 나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몸과 마음을 함께 잘 돌봐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비결 세 번째, 상대가 내 말을 꼭 알아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만사가 모두 내 뜻대로 착착 될리 만무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예상한 대로 그렇게 되면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꼭 열어두어야 하는 게 현명한 자세라는 것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한답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이유가 전후 사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는 주제이거나 전에 얘기해줬던 것을 잊었거나 또 하느라고 했지만 우리 자신의 설명이 상대가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척척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무식하다고 윽박을 지릅니다. 맑기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성의를 보여서 질문을 해도 또 질문한다고 또 뭐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모른다고 또 물어보냐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말한다고 상대가 그걸 모두 알아들어야 할 의무나 책임감은 없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비결, 네 번째, 감정이 나쁜 게 아니고 행동이 나쁜 것이다. 항상 밝은 미소와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슬플 때가 있을 것이고 크게 소리치고 싶은 격한 감정에 휘말릴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렇게 다양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행동에 좋고 나쁨이 있을 뿐입니다. 한창 고속도로 잘 달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날 수 있죠. 아이, 저 자식 저 운전 참 더럽게 하네. 에이, 새끼 저거.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감정을 처리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어, 이 새끼 봐라 하면서 쫓아가 위험한 보복 운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싸움을 벌입니다. 감정과 기분이 행동과 태도로 나타난 겁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는 비결, 다섯 번째, 마지막,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자. 기분이 안 좋으면 남에게 화풀이 할 생각 말고 남으로부터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위안과 응원 그리고 격려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폭식과 폭음을 해댑니다. 운동도 하지 않고 소파에 널브러져 있으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귀찮아서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아 집이 너저분합니다. 옷도 대충대충 입으니 언제나 추리하고 꾀죄죄합니다. 다 사는 게 귀찮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사람 대접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기분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챙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엉망진창인데다가 희망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최고의 친구는 내 자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 조절과 관련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기억들 나세요?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화를 많이 냈을 텐데 지금 돌이켜보세요. 그게 정말 그렇게 화를 크게 낼 일이었나? 그렇게 화를 내서 달라진 게 있었나? 세상에 화낼 일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으로 인해 내가 하게 되는 행동에 좋고 나쁨이 있다는 말씀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도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서 나오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끝맺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